포항 지진의 진앙 부근에서 땅속에서 물과 모래가 솟구치는 현상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액상화 현상이라고 분석했고 정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진앙과 가까운 포항 흥해읍의 한 들판. 바짝 메마른 논 사이로 물이 고여 얼어있고 또 고운 모래도 곳곳에 눈에 들어옵니다. 지난 15일 지진이 나면서 땅속에서 이렇게 고운 모래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. 논에 원래 있던 흙과는 한눈에 봐도 토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진으로 지하수 수압이 높아지면서 액체 같은 성질을 갖게 된 모래가 물과 함께 튀어오른 이른바 액상화 현상입니다. 지하에서 있었던 물질들이 지표로 나가는 것은 그 액상화가 있었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. 지질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진에 의한 액상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지진 때문에 액상화 현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기상청은 우선 이런 현상이 나타난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. 이번 같이 큰 지진이 지금 이곳과 같은 대규모 퇴적층에 어떤 영향이나 흔적을 남겼는지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연구에 활용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지진동, 즉 지표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지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. 또 지반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이른바 부둥침하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변동한 침하가 아니고 어떤 데는 물이 많이 빠져 적게 빠지고 하면 부동침하가 일어난다면 그 건물이 넘어간단 말입니다. 이런 집안이 있으면 지진동이 오다가도 증폭돼버려요. 폭이 커져버려요. 정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땅을 파내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찾을 계획입니다. YTN 이윤재입니다.